5조 스님의 그 6조 스님을 보시고 법기로 여겨서 과연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보시고 부입법하시고 영사조의하시니 읍법을 붙이시고 읍법이라는 것은 가사를 의라고 해요. 가사와 또 깨달은 법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자에게 법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자기 2조 해가대사에게 전하고 2조 또 해가대사는 3조에게 전하고 3조는 4조에게 전하고 4조는 5조에게 전하고 5조는 6조에게 전한 거예요. 그 달마대사의 가사를 이라하고 달마대사의 깨달으신 법을 여기서 법법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의와 법이죠. 의발과 가사와 법을 붙여주었단 말이에요. 전해주시고 하여금 조사의 지위를 잊게 하셨어. 그러니까 조사의 지위니까 5조 다음에 6조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6조 다음에는 가사를 전하지 말라. 그래서 6조 스님 절에 가사가 동원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석가모니의 제자 제1조 마하가섭에서 6조까지 33대까지만 전하고는 더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도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그 도를 깨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하면 경쟁이 벌어지니까 투쟁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하지 말라고. 5조 스님이 6조 스님한테 가사를 전해 준 것도 이 다음에 보면은 그걸 뺏으려고 막 700명 대중 가운데 막 힘세고 주먹심 세 놈이 육조 스님을 추격했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조사는 한 사람에게 법을 전했지만은 육조 이후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전할 필요도 없어요. 달마대사가 중국 사람이 믿지 않을까 봐 신분증처럼 친표로 의발을 전한 거죠. 또 그때는 용사 원년 친유년이다 말이죠.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가서 읍법을 전수받은 것이 용사기라고 하는 것은 연호입니다. 소화 명치 뭐 그렇게 대정 가듯이 당나라 고종 12년 서기 661년이죠.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의 법을 받아서 남쪽으로 돌아와서 오조 스님이 계시는 황매산 동선사에서 남쪽으로 육조 스님이 계시는 자기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남하사가 육조 스님 계시던 고향 가까운 곳에 절이라요.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그런 말 했죠. 고향에 갈 필요가 없다고. 고향에 가봐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신약성서에. 왜 그러냐면은 예수 어릴 때 그, 꽃이 내놓고 다니고 코 질질 흘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것을 그 같은 그, 고향 사람들은 다 보고 아니까 예수 집가의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어? 숭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고향에 가봤자 대우를 못 받고 고향에 갈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그 말을 예수가 했죠. 그러나 옛날 고승들은, 고승 대덕들은 도를 깨친 다음에는 고향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전도가 잘 되잖아요. 예수는 별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육조 스님 같은 이는 자기 고향에 가서 법을 패신 거예요. 남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은돈하기를 16년을 했더니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발도 받고 법도 받았지만은 그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오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실 그물에베라 이제 법을 펴기가 좋고 또한 육조스님이 보림을 해야 되거든. 견성한 다음에 보림해야 돼요. 보림하는 기간이 16년이요. 부처님은 6년 동안 도를 닦았지만은 육조스님은 단박에 깨쳤지만은 단박에 깨친 후에도 그 힘을 길려야 하거든. 힘을 길려는 것을 보림한다고 그래요. 보림. 한자로는 보임인데 발음을 보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발음은 보임이죠. 보임. 보임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발음을 보림 그래요. 보림을 해요. 견성한 후에 보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자리를 심성을 본성을 본 다음에 깨친 다음에 더 연마하고 연마하고 수양을 쌓는 것을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보림한다. 여러분이 지금 육조단경 보시다가 견성한 다음에 견성했다고 그냥 두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애가 나왔다 해서 어린애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를 잘 기르고 잘 가꾸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성인이 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마음을 깨친 그 마음짜리 견성한 그것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것을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보는 보기 천진. 그 천진, 본래 천진 난만한 본래 본성, 천진을 잘 보존하고. 임기 자제란 말이 있어요. 마음의 침의 천진. 이것은 이제 이걸 잘 보존을 하죠, 이제. 천진이라서는 마음의 본체지요. 마음의 본체가 천진이고 또 자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심의 자제. 이것을 이제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침묵하는 그 임하고는 달라요. 서방님 무슨 무슨 정든님 하는 그 임자하고는 글자는 똑같아도 여기 임자는 임은 따를 임자, 맡길 임자. 그 자제한데 맡긴단 말은 자제는 마음의 말이죠. 뭐냐면은 자유 자제한. 자제는 바로 마음의 자유자재한 작용을 가리켜서 자제라고 그래요. 자제. 자제란 말은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속박을 당하면 자제가 아니죠. 남에게 구속을 당하지 않고 속박을 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이 자제 아니요.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상견이 종한테 종 일시키면은 종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자제가 아니죠. 남에게 애속당하거나 속박당하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본래 걸림없는 것이 자제예요. 걸림없는 거. 마음의 작용도 걸림이 없잖아요. 마음이 가만히 앉아서 서울도 갔다 왔다 하고 미국도 갔다 왔다 하고 걸림없죠. 그렇다 해서 마음 생각을 나쁘게 쓰면은 그 보림이 아니에요.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천진하고 본래 지극히 깨끗하고 청정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본래 부동한 지극히 비고 고요한 그 천진의 천진에서 그대로 우러나는 가장 그 보람된 착한 선공덕 선근 공덕 그러한 것이 작용이 나오는 그 좋은 묘용이죠. 묘용을 여기서 자제라고 그래요. 묘용. 묘한자용. 친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친묘한 그런 작용, 묘한 작용을 그것을
요용을 따라 따른다. 그런 의미가 보림이라요. 견성한 후에는 견성한 천진 면목, 본래의 순수한 청정한 본래의 마음자리를 구김새 없이 걸림없이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잘 수양하고 잘 간직해서 놓칠세라 잃을세라 없어질세라 그렇게 불면은 꺼질까 없어질까 해서 그걸 잘 보물 이상으로 잘 가꾸는 것을 보림한다 해요. 보림한다 해서 뭐 거거지 쓰고 눈을 다 감고 이렇게 막 이 어깨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태연하게 허심탄회 항상 허심탄회 본래 비고 고요하고 밝은 비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를 깨달았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일상생활에 대인관계를 하거나 웃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그 본래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그 힘을 길려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보림을 하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16년간 했어요. 사냥꾼한테 같이 살았죠. 사냥꾼 밑에서. 했더니 이봉 원년 병자년 정월 8일에 이르러서 이봉도 연호라요. 당나라 고종 연호인데 서기 676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친절하네요. 에? 이런 것도 해놓으니까 좋지 않아요? 연대를 알기가 좋지요. 정월 8일 날에 이르러서 인종법사를 만나시니 법사 이름이 인종이요. 인종법사가 비로소 육조스님을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이 책도 보니까 이거 뭐요? 인종이라고 나왔네요. 이 사람 이름도 인종이네. 번역한 사람도. 인종법사. 진론 현호하여 현호를 진론했다. 현호란 말은 깊고 아주 오묘한 기프련자요. 가무련자가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했죠. 질문도 하고 그것을 진론한다고 하죠. 거기는 번역에는 그 말이 없는가 보죠? 네? 번역에는 인종법사를 서로 만나시니 법사께서 사의 의지를 맞추어 깨닫고 어느 같은 달 15일 그렇게만 나오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이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했어요. 큰 학자죠. 그때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인종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판인데 절 앞에 철간 때 그 깃발을 걸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스님이 서로가 유김질을 해요. 한 스님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두 분이 다 비슷하죠? 맞는 말이죠. 깃발이 지금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지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풍동하고 번동하고 깃발 번자죠. 그때 육조 스님이 아직 계를 받기 전이요. 오조 스님한테 의발만 받고 법만 받았지 행자 몸이거든. 행자 쪽에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이 거기에서 두 스님이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깃발 번자 번기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육조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견성 못했거든. 근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말단 외부적인 형식만 바람이 부는 것이나 깃발이 움직인 것이나 그건 형식 아니오. 그래서 육조스님이 나도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말해보시오 하니까 육조스님은 두 가지를 다 거부해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그대들 당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근본이죠. 근본.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흙덩어리를 가지고 저 동물한테 던지면은 사자는 흙덩어리를 물지 않고 던진 사람을 가서 물려고 하는데 또 똥개는 흙덩어리 던지면 흙덩어리 물라고 하거든. 그걸 축구라고 하죠. 바보 축구.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축구와 같은 짓이죠. 한자로서는 축교예요. 흙덩어리 괴짜. 아이고, 귀신 귀짜 이렇게 써지요. 축교. 사자는 교인이라 사람을 문다 말. 사자는 영이하기 때문에 영이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고 똥개 똥개를 할로라고 그래요. 할로는 무는 사람을 물려고 던지는 사람을 물려고 하지 않고 돌멩이나 흙덩어리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사자는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어버려요. 던진 사람이 근본이지 돌멩이나 흙덩어리는 그건 사람한테서 던져진 거지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바보 축구들이죠. 축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다 놀란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이 맞잖아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걸 인식한 거지. 벌써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것을 식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거니까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벌써 한 생각 일으키면은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인종법사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랬죠. 놀래가지고 말하기를 오조스님에게 의발을 받으신 분이 어디서 잠적하고 숨어서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육조스님의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때 내가 바로 그 본인이라고 장본인이라고 그러면서 오조스님한테 받은 의발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제 육조스님을 대중 앞에 모아놓고 그것은 이제 머리를 깎아서 중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을 받들면서 스승으로 받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종이 스님의 그 종지를 스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오게 하여 깨달아가지고 개합해서 이달이니까 정월달이죠. 정월 보름날에 해제날이네요. 정월 보름날이면 대보름날 사부대중을 널리 모아놓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런 남신도 여신도까지 사부대중이 사중이죠. 사중을 널리 모아놓고 스님을 위하여 머리를 깎고 육조스님의 머리를 깎아주세요. 그때는 머리를 기르고 총각이니까 행자니까 깎을 치자요. 삭발을 해주는 거요. 그리고 2월 8일 날에 모든 명덕을 모아서 유명한 고승 대덕들 덕이 높은 큰스님들을 거기에 이제 운집을 시켜서 수 구족계 하시니라. 구족계를 주셨다. 구족계란 말은 비구계요. 비구계가 250개나 돼요. 5개 10개는 구족계가 아니죠. 숫자적으로 작은 거니까 비구 250개를 구족계라고 해요.
그때 이제 개를 비구개를 줄때 서경에 지광 율사께서는 개를 주시는 수계사가 되셨고 소죽고을의 해정 율사는 갈마가 되었고 개를 줄 때의 그런 책임 역할이요. 갈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전에 가니까 갈마동이 있대요. 대전 시내에. 갈마는 개를 받을 때 모든 일을 다 마련해 주는 것을 갈마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을 갈마라 해요. 갈마란 말은 인도 말인데 갈마가 뭔 뜻이냐면 작판이라 일을 만들어 주는 것, 마련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그 설립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하고 여러 가지 판이라는 것은 그 판비하는 것, 작판하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을 갈마라고 그래요. 갈마가 마련하는 거요. 개를 받도록 여러 가지 그 주선을 해주는 거, 주선해주는 것이 갈마요. 갈마사가 있고 전개화상이 있고 교수 아사리가 있고 삼사가 있고 또 직령법사가 일곱 분이 있죠. 칠증사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형주고을의 통응 율사는 교수 아사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개에 대해서 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절차를 의식을 가르쳐주는 교수 아사리 교수가 되었고 서천에 아 중천에 중천은 중인도요. 중천 축국 중인도를 중천하고 서인도를 서천하지요. 중천 중인도 천축국의 기나라 율사는 기나라 그 스님은 다 계를 지키는 율사지요. 그 스님은 계를 연설해 준 설계하신 설계사가 되셨고 또 서국의 밀다 삼장은 서국은 인도요. 인도를 서국이라고 해요. 서역 천축국 내나 밀다 삼장 법사는 계를 직능하는 증계 아사리가 되었고 육조 스님의 그 계를 받는 계단은 계의 단은 어느 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에 송나라 조정 때 옛날 남북조 시대 그때요. 송나라 조정 때 구나발타라 삼장법사 구나발타라 삼장법사가 대단한 분입니다.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계단을 창건하고 그 계단에다가 비석을 세워 말하기를 이 다음 뒤에 마땅히 육신보살이 있어서 여기에서 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구나발타라 삼장법사가. 그랬더니 과연 육조스님이 그 계단에서 계를 받아서 비구가 되었잖아요. 육신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보살이요. 관세음 보살 같은 이는 육신보살이 아니죠. 법신보살이죠. 관세음 보살은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죠. 다른 극락세계에서 오시기도 하고 다른 세계에서 오시는 보살들이 있죠. 미륵보살이나 분수보살은 실지 인도에서 탄생한 보살이지만 다른 대세지나 또는 것이 저 지장보살이나 또 누구요죠. 그 밖에 저 보현보살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불국토에서 오신 보살들이요.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바로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현재 육신을 가진 보살이다 해서 육신보살이요. 생불이라는 말도 하지요. 생불. 생불이라는 말은 뭔 뜻이요? 부처님이 죽었는가? 사불이 아니고 생불인가? 이런 말 있죠. 생불. 생불이라는 말은 지금 중생이 견성해서 부처가 된 사람 바로 석가모니처럼 성불을 안 했더라도 견성해서 석가모니 비슷하게 주운 석가모니 그런 정도가 그런 정도를 높이 평가해서 생불이라 살아있는 부처다 그 말. 예? 뭐요? 각성 스님.
아이고, 천만의 말씀. 오늘 대단히 기쁜 날이네요. 입학식 하는 날인데. 예. 9시 이제 다 그만하겠습니다.